지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김다희입니다. 꼴찌와 1등의 대결이라고 싱겁게 볼 일은 아닙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켄텍이 격돌할 10라운드 제3경기 오더를 살펴볼까요? 1국 장고 대결에서는 주장들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박정환과 최철환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은 12승 6패로 박정환 주장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의 랭킹 1위를 맞은 최철환 주장의 복수 혈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미국에선 현지명 최재영과 이지명 나현이 만났습니다. 올해 KB리그에서 좌충우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최재영 선수. 올해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던 박지훈 감독의 신뢰가 무색할 지경인데요. 하필 이번 상대는 다승 1위의 나현. 슬럼프라고는 모를 것 같은 빈틈없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3연승의 나현과 3연패의 최재영. 과연 이 연승 혹은 연패의 고리가 이번 대결로 끊어질까요? 3국은 유수항과 윤찬희의 오지명 맞대결입니다. 유수항 선수, 올 시즌 상대팀 1, 이지명에겐 이기고 3, 4, 5지명에겐 전패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최강팀의 오지명, 윤찬희 선수와는 어떤 승부를 보여줄까요? 두 선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팽팽합니다. 4국은 4지명 송지훈과 3지명 변상일의 대결입니다. 지난주 중국 무공산배에 함께 출전했던 두 선수. 일주일 만에 적군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은 3전 전승으로 변상일 선수가 앞서 있네요. 역시 무공산배의 동지였던 심진서 선수에게 지난주 참담하게 패했던 변상일 선수. 그 화풀이를 송지훈 선수에게 하려는 건 아니겠죠? 5국에선 이지명 원성진과 4지명 이원영이 만났습니다.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인 원성진 선수. 올 시즌 속기 대국에선 전패를 기록해서 더욱 조마조마한 한판인데요. 상대 전적에 앞선 이원영 선수와는 그래도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퓨처스 리거에게 일격을 당해 주춤했던 이원영 선수는 상대 전적의 열세를 극복해낼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48대 52로 화성시 코리오가 미세 하나마 우세해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오더는 화성시 코리오가 확실히 좋아 보이지만 포스코 켄텍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과연 화성시 코리오는 최강 1위를 꺾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석판 중계로 진행될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켄텍의 10라운드 세 번째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리그 익스프레스 김다희였습니다.